38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우선 정답 가보고 갈게요. 정답 4번으로 잡고 갈 겁니다. 자, a child bounces up to you. 자, 한 아이가 당신에게 튀어오른다. 뭐 하면서? Holding her schoolwork. 그녀의 학교 과제를 손에 들고. 아마도 그녀는 당신의 딸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고 아마 이웃일 수도 있겠지. 자, 그녀는 proudly shows you a big red A. 당신에게 큰 붉은색으로 된 A를 보여준단 말이야. 어디에? At the bottom of her test paper. 그녀의 시험지 아래에. 어때?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How do you praise her? 여기서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뭐 한다고? 어떻게 너는 그녀를 칭찬해줄 것인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사실.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have been told. 야, 말해졌다? 아니지, 뭐 해왔다? 들어왔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속사라고 들어왔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is vital for happy and healthy children. 누구에게 중요하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참 필수적이다라는 말을 들어왔을 거고, 그리고 또 접속사라는 걸 들었을 거란 말이야. 맞아? The most important job in raising a child.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is nurturing her self-esteem. 그녀의 아이의 자존감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단 말이죠. 맞습니까? 방금 문장 4번 문장이죠. For decades라는 이 문장 우리가 서술용으로 한번 적어보셔도 아주 좋은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접속사 대절이 연결이 end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동사 형태가 have been told라는 현재 완료의 수동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말해졌다가 아니고 들어왔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주어진 문장 집어넣을게요. 하지만 이런 연결어부터 시작하네요. 하지만 최근에 some researchers 몇몇 연구자들은 알아냈대.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을 알아냈답니다. How people are praised. 밑줄 한번 쳐놔봅시다. How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칭찬이 참 중요하다니까? 과거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왔어.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있잖아. How people are praised. 칭찬을 받는 방식. 다시. 어떻게 사람들이 칭찬받는지가 i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칭찬하는 뭐에? 방식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거란 말이야. They discovered.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나 봐. 만약에 네가 이야기를 한다면, what a very clever girl you are. 너 정말로 똑똑한 아이야. 라고 아이에게 말한다면. 근데 어떤 아이야? 너에게 A를 보여주는 그 아이에게, 야, 정말 똑똑한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you may cause her more harm than good. 너는 뭐할 것이다? 득보다는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for your children부터 이 문장을 주제문으로 판단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제문으로 이 문장 보고 갈게요. 자, 당신의 아이가, 자, 여기서 happy까지 한번 이렇게 슬래시로 끊으시면 되겠죠. for your children 이 녀석이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To succeed and be라는 표현이 부사적인 용법,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당신의 아이가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You need to convince them. 너는 뭐할수 있다?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그 아이들에게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Success comes from effort. 자, 뭐? 성공이라는 것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야. 뭐로부터가 아니라 몇몇 재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재능이야?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혹은 가지지 않은 채로 태어난 일부의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 문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제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서술용으로도 한번 충분히 써보실 수 있어야 되는 표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자, 큰 그림으로 보시자면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칭찬하는
다시 같이 적어봅시다. 칭찬은 방식의 중요성이라고 큰 그림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볼까? 어떤 방식으로 칭찬해야 되냐? 다시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뭐를? 노력을 칭찬해라. 라고 이 글의 요지 정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아셨죠?